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이번부터는 이제 자료 구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자료 구조란 무엇이냐. 좀 여러분이 자료 구조 쪽은 좀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좀 알고리즘 쪽하고 이제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 가상적인 것을 막 이론으로 자, 우리가 인지하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구조란 무엇일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진과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어떤 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정리정돈이 잘 되면 보기에도 좋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가정에 자기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외출을 했죠? 그럼 내 방안은 어떤 모습인가요? 왼쪽 모양, 오른쪽 모양, 그죠? 그러니까 막 널브러져 있어요. 나는 내가 물건을 찾을 때, 내 물건은 내가 빨리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3자가 왔을 때 해당되는 물건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냐, 그거죠. 자, 이렇게 이제 도서관에서 책은 자기 나름대로의 정리 방법에 의해서 정렬이 되어 있죠. 그럼 제3자가 와서 그 정리표를 보고 빠르게 찾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료 구조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자료를 배치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왜 자료를 배치를 할까요? CPU가 자료를 주세요라고 했을 때 빨리 찾아서 줘야 되겠죠. 네.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돼요. 정리정돈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면 자료 구조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한 자료를 네, 기억 공간에 저장하는 방법, 또 자료 간의 관계,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네, 정리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정리를 할까? 그럼 여러분이 도서관에서 정리 방법이 있지만 또 슈퍼에서 정리 방법이 또 따로 있죠. 또 나만의 정리정돈하는 방법이 따로 있듯이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정리정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하고 구성하고 저장하고 처리하는 모든 작업을 이제 자료 구조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것이냐. 그래서 자료 구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자료 구조란 우리가 이제 정돈한다라는 개념이다라는 걸 알았는데 그 정돈하는 방법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줘야지 돼요. 그래서 종류 자체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또 문제가 쉽게 나온다면 풀 수가 있습니다. 자료 구조는 일단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선형 구조, 비선형 구조. 물론 하나하나는 우리가 바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선형 구조에는 리스트, 스택, 큐, 데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스택 구조인데, 스택 구조는 우리가 계속 응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비선형 구조는 트리와 그래프가 있습니다. 리스트에는 선형 리스트와 연결 리스트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이 종류가 일단 머릿속에 넣어달라고 그랬죠. 자, 문제가 아주 쉽게 나온다면 비선형 구조로 맞는 것은 선형 구조가 아닌 것은 그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이걸 다 흡수 스펀지처럼 흡수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 일단 두 개는 외워주면 좋겠죠. 자, 여러분한테 여섯 가지 외울래요? 두 가지 외울래요? 두 가지 외우죠, 일단. 그래서 일단 여기서 비선형 구조는 딱두 개, 트리와 그래프가 있다. 그거를 기억을 하고, 일단 거기까지 기억을 하고, 나머지는 선형 구조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화면을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비선형 구조 두 가지가 뭐라고요? 네, 예, 그죠? 네. 자, 트리와 그래프 외우고, 이제 선형 구조부터 우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구조 뭐 있었어요? 리스트, 스택, 큐, 데큐가 있었죠. 네, 그 중에서 리스트부터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네, 리스트. 네. 자, 선형 구조 중에서 첫 번째 리스트부터 보겠습니다. 리스트 하면 여러분이 뭘 생각해 주면 되냐면, 관련된 자료들이 일정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리스트다 그래요.
이렇게 자 관련된 자료들, 그렇죠? 네. 자 관련된 자료들이 일정하게 나열되어 있는 구조를 리스트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구들 리스트, 친한 친구 리스트, 또 맛집 리스트, 죽기 전에 먹어봐야 될 맛집 리스트, 네, 죽기 전에 가봐야 될 여행 리스트 뭐 이렇게 많이 있죠. 또 죽기 전에 실행해야 될 어플 리스트 그런 많은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리스트, 그죠? 리스트 본다. 근데 거기에는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선형 리스트하고 연결 리스트가 있다 그랬죠. 선형 리스트다 그러면 연속된 기억 공간에 저장이 되어줘야 돼. 연속된 기억 공간. 자, 중요합니다. 이제 연속된 기억 공간에 저장하는 것. 조금의 빈틈이 있어도 안 돼요. 빈자리가 중간에 구멍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무조건 연속된 공간에 저장되는 걸 선형 리스트라고 그래요. 선형 리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배열입니다. 네, 배열. 그래서 무조건 앞에서부터 저장하기 때문에 접근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기억 공간의 이용 효율이 좋다. 우리가 이용 효율이 좋다라는 것은 잘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 공간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있는데. 저장하고 계속 이렇게 빼곡하게 저장이 된다 그거죠. 빈틈 없이 이제 어떤 거는 어떠세요? 이렇게 데이터죠. 여기 저장했다 띄엄띄엄 저장하면 구멍이 뽕뽕뽕 나 있죠. 네, 그거보다는 이렇게 저장하는 게 효율이 좋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네, 됐죠. 자, 자료에 삽입 삭제가 이제 많이 발생하면 얘는 문제가 커져요. 왜 문제가 커질까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선형 리스트의 대표적인 게 지금 배열이라 그랬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삽입과 삭제가 빈번할 경우는 배열이 좀 힘들어요. 이게 왜 힘들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게 이제 극장이에요. 극장인데, 우리 반 학생이 이제 100명이에요. 100명이 이제 영화 감상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네, 이렇게 꼭 빼곡하게 앉아야 돼요. 10번, 11번. 근데 11번 학생이 안 보여요. 11번 여기 앉아 그랬는데 11번 학생이 화장실에 가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비워두고 조금 이따 들어오면 앉히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12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2번, 13, 14 이렇게 해가지고 100번까지 딱 앉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학생이 11번 학생이 돌아왔어요. 그럼 맨 끝에 앉으면 되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자, 꼭 이 자리에만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뒤에 다 일어서 뒤로 한 자리씩 뒤로 물러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1번 학생이 저 화장실 갈래요? 그러면 또 얘 일어서면 또 모든 학생들이 일어서 가지고 다 자리를 땡겨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중간에 빈자리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들락달락 하면 어떠세요? 영화를 봐야 되는데 들락달락 하다가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또 삽입 삭제. 들어오면 또 삽입이 되는 거고, 나가면 삭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락달락 하나가 많으면 이 배열 구조를 선택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봐도 비효율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삽입 삭제가 많이 발생한 경우는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배열 구조를 사용을 하느냐. 삽입과 삭제가 잘 안 일어나는 곳. 네, 그런 곳에서 이제 배열 구조를 사용을 하군요. 라는 겁니다. 자, 배열입니다. 리스트의 대표적인 게 배열이다. 라고 그랬죠. 배열 봅니다. 그래서 배열의 각 원소는, 네, 배열명과 처음자에 의해서 지정된다. 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A에,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배열명이 된다 그거죠. 배열명. 그러니까 이 안에 가로 안에 든 게 이제 처음자가 된다 그거죠. 그래서 행열 이렇게 이제 잡혀지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장점은 뭐다? 리스트의 장점 생각해 주면 돼요. 장점이란 기억 장소의 밀도가 좋고 액세스 시간이 빠르다 그거죠. 네, 조밀조밀조밀하게 앉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액세스 처리 시간이 이제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뭐예요? 삽입 삭제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삽입 삭제가 어렵다. 네. 그 다음에 기억 공간이 인접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극장에 영화 관람을 하러 갔는데 우리 반 학생 20명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빈자리가 20자가 있는데 10자리는 붙어 있는데 나머지 10자리는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거예요. 우리 반 학생들 20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조건 연속된 공간에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기억 공간이 인접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단점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열하면 뭐를 생각하냐면 삽입 삭제가 힘들다. 연속된 공간에 저장되어 있다. 네, 액세스 시간은 좋다. 기억 장소 이용 효율은 좋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삽입 삭제가 어려우니까 또 우리 인간들이 열심히 또 연구를 하겠죠. 삽입 삭제가 어려운데 좀 삽입 삭제를 편리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또 다른 걸 또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삽입 삭제가 일어나면 삽입하겠다, 또 삭제하겠다, 저 화장실 갈래요 하고 빠져 일어섰을 때 전체 학생들의 그 뒤에 있는 전체 학생들의 이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삽입이나 삭제를 할 경우에 이후에 전체적인 데이터 이동을 해야만 된다. 이게 배열의 가장 큰 단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삽입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와 있어요. 연속된 공간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자,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이 사이에 누가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 25가 저 좀 들어갈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 그러면 얘네들은 그대로죠. 11과 22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 학생들이 다 뒤로 빠져야죠. 그래서 33 들어오죠. 44 밀려나는 거죠. 이렇게 55 들어오죠. 네, 66, 77, 네, 88, 네, 99 이렇게 뒤로 밀려나게 된다 그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이제 자리 확보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25가 이렇게 들어와요.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특정한 데이터가 삽입이 된다 그러면 이 데이터 이후에 있는 데이터는 다 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게 삽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서 뭘 생각해 줘야 되냐면 지금 데이터가 몇 개예요? 자,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요. 아홉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가장 힘든 경우는 뭐겠어요? 가장 이동이 많을 때는 저 여기 들어갈래요? 라고 할 때가 가장 힘들겠죠. 자, 여기 들어갈래요? 하면은 데이터가 몇 개가, 총 데이터가 아홉 개인데 몇 번의 이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의 이동이 있어야 되죠. 이건 가장 안 좋을 때. 됐죠? 그러면 데이터가 N개다. N개다. 그러면 몇 번의 이동이 있을 것 같아요? N번이 있겠죠. 데이터가 10개다. 그럼 맨 앞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데이터가 N번을 이동하겠고 그죠? 데이터 20개가 있다. 맨 앞에 들어갈래요? 그럼 20개 있는 데이터가 다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가장 안 좋을 때. 그러면 가장 쉬울 때는 삽입입니다. 가장 쉬울 때는 자, 맨 끝에 여기 들어가고자 할 때 저 여기 들어갈래요? 라고 하면 99 얘만 한 단계 뒤로 빼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번. 네, 그죠? 최악일 때는 N번. 일반적인 걸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최악일 때는 N번, 가장 쉬울 때는 한 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평균을 따집니다. 평균적으로,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들어왔어. 어떤 학생이 들어왔는데 어디에 들어갈지를 모르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몇 번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을 따지기 위해서 평균. 자, 2분의 최악인 경우 가장 좋을 때. 그래서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내봤더니 2분의 N 플러스 1번의 이동이 발생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되었나요? 자, 여러분이 동전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힘든 상황에서 결정을 못할 때 동전을 던지죠. 앞면이 나오면 뭐 오른쪽 길로 가고 뒷면이 나오면 왼쪽 길로 가겠다. 내가 네 번을 던져요. 네 번. 네, 그럴 때 앞면이 몇번 나올까? 네번다 앞면이 나올 수도 있죠. 네번다 뒷면이 나올 수 있죠. 그거는 누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제 50%의 확률이다. 2분의 1의 확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평균적으로 배열에서 데이터를 삽입을 할때몇 번의 자료의 이동이 일어났느냐라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는 2분의 n 플러스 1번의 이동이 일어납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되었죠? 자, 이번에는 이제 삭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제 뭐를 지울 거냐면 25를 지울 거예요. 네, 지금부터 25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겠답니다. 가야죠. 자, 가면 나머지 데이터들은 다 이동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앞에 있는 11과 22는 그대로 있는 상태고, 자, 데이터 이동 옵니다. 얘 옵니다. 땡겨야죠. 자, 얘 땡겨주고, 자, 얘 땡겨주고, 자, 얘 땡겨주고, 얘 땡겨주고, 얘 땡겨주고, 얘 땡겨줘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삭제예요. 자, 얘가 나가고자 할 때, 얘의 뒤에 있는 데이터들은 모두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이동이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됐죠? 그러면, 자, 얘도 평균적으로 몇번 이동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최악일 경우와 또 가장 쉬울 때를 한번 살펴보면, 최악일 때는 어때요? 여러분, 맨 앞에 걸 삭제할 때. 얘를 삭제하고자 할 때라는 거죠. 지금 데이터가 몇개 있어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가 있군요. 데이터가 열 개가 있을 때몇번 이동했나 보세요. 얘 빠지니까 이제 데이터 이동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 이동했다 그죠? 아홉 번. 네. 그럼 이걸로 봐서 데이터가 N개다. 그러면 몇번 이동하겠어요? N-1번 이동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가장 쉬울 때는요. 맨 끝에 있는 걸 삭제될 때. 자, 이거는요. 데이터 이동이 있나요? 없어요. 그죠? 그럼 0번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10개일 때 가장 끝에 있는 거일 때는 0번의 이동이란다. N개가 있을 때도 어때요? 0번의 데이터 이동이 오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2분의 N-1 더하기 0이다. 그죠?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네, 다시 한번 쓰면 N-1. 네, 여러분의 보기 좋게 가장 안 좋을 때, 가장 좋을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2분의 N-1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여러분 교재에 데이터 삭제 시 평균 이동 횟수 2분의 N-1입니다. 네. 수정하세요. 자, 됐죠? 네. 자, 배열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네. 배열의 종류를 보면은 이제 첨자의 문제인데 안에 들어가는 첨자가 0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1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C 언어라든지 자바 언어는 첨자가 0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1차원 배열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A는 배열명이 되고 처음에 선언할 때 A는 이제 원소의 개수가 된다라는 거죠. 자, 얘는 둘, 넷, 다섯 개가 있으니까 뭐라고 불러요? A의 5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열 A가 다섯 개가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대표적인 배열 A가 되는 거고, 첨자가 이제 0번째 방,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네 번째. 자, 다섯 번째. 이게 A6이군요.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배열이 이제 여섯 개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첨자가 0, 1, 2, 3, 4, 5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지칭을 할때 A의 0번째 방, A의 1번째 방,
A의 2번째 방.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 이게 이제 1차원이다. 그러니까 가로 안에 첨자가 하나만 적어져 있는 경우는 어때요? 1차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배열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시언어나, 시언어에서 이제 조금 더, 네,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1차원은 그래도 쉬웠어요. 근데 2차원은 조금 생각해 줘야 되죠. 2차원은, 자, 행열입니다. 그래서 앞에 배열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행의 개수, 그 다음에 이제 열의 개수를 세워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배열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하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행이죠. 이게 영행이다라고 말을 하겠죠? 행, 줄은 행이니까. 얘는 뭐죠? 일행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뭐예요? 얘는 이행이 되는 거죠. 자, 영행, 일행, 이행 이렇게 됐죠. 영행, 일행, 이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첨자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적응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럼 얘는 뭐라고 하죠? 열이라고 하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 할 때 튜플이다, 또 속성이다 할 때 이제 행과 열의 개념을 조금 익혔을 거예요. 자, 얘는 0열이다. 얘는 1열이다. 얘는 2열이다. 얘는 3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그럼 뭐예요? A라는 배열에 0행, 0열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A라는 배열에 0행, 1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라는 배열에 0행, 2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얘는 A의 0행 3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을 표시하는 거죠. 원소의 개수는 뭐냐? A의, 지금 A가 총 행이 3개죠. 열은 몇 개예요? 4개예요. 그래서 이 네모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12개다 하고 나오는 거죠. 12개, 물론 셀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언제 세고 있을까요? 행 곱하기 예, 열을 해주면 총 원소의 개수가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되었죠? 자, 그럼 배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했어요. 네, 볼게요. 예제를 보세요. 시언어에서 그랬어요. 시언어. 왜 굳이 시어라고 했을까? 시언어 하면 여기 여러분에서 뭘 생각해 줘야 되냐면, 자, 여기서 시언어에서는 일단은 첨자가 얼마부터 시작을 해요? 0부터 시작하구나라고 알아주면 되고, 또 시언어는 행 우선이에요.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자, 무슨 말일까 볼게요. 3행 4열로 선언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 여러분 얘는 지금 첨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3개의 행, 4개의 열을 일단 그려보세요. 그렸어요. 배열의 시작 주소가 200입니다. 1행 3열의 주소는 얼마인가요?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이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래서 공식도 물론 있어요. 근데 바로 그려서 먼저 이해를 해볼게요. 자, 얘는 0행. 자, 얘는 1행. 얘는 2행. 이렇게 주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헷갈리니까 써놓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얘는 0열, 얘는 1열, 1열, 얘는 2열, 얘는 3열. 일단 이렇게 써놓고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0행 0열, 그렇죠? 0행 1열, 0행 2열, 0행 3열, 1행 0열,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 여기는 몇 번지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행 우선이다라는 것은 이제 저장 순서가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되지만, 예, 실제적으로 우리 주격 장치에 얘가 들어올 때는 한 줄로 들어와요. 한 줄로. 그래서 0행 0열에 있는 데이터 들어오고, 0행 1열의 데이터 들어오고, 0행 2열의 데이터 들어오고, 0행 3열의 데이터 들어오고, 1행 0열의 데이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행이 다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 행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행 우선이 된다 그거죠. 그러면 처음에 시작 주소가 20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그래서 207번지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되었나요? 그런데
물 배열이 이렇게 조그마할 때는 우리가 그리면 돼요. 그리면 되는데 배열의 크기가 이제 커지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리기 힘들겠죠. 막 A에 20행, 40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 행, 몇 열의 값은 주소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공식을 알고 있어야죠. 근데 굳이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이걸 가지고 좀 유추하는 학생도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배열의 위치가 IJ고 배열의 크기가 KL로 잡아졌을 때라는 거예요. 예측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지금 배열의 위치가 1, 3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I가 지금 여기가 I는 3이고 네, J는 자, 여기를 IJ로 보니까 I가 1이고 J가 3이다. 3행 4열이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배열의 위치 IJ가 되고 배열의 크기를 KL로 잡았어요. 배열의 총 크기가 3, 4예요. 3이고 4일 때행 우선이다. 시험하는 행 우선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거를 곱해준다 그거죠. L 곱하기 I 더하기 J다. 자, 그래서 4 곱하기 네, 4 곱하기 3. 자, 여기를 제가 잘못 잡았죠? 자, 1,3이죠. 네, 4 곱하기 1 더하기 3이다.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7이 나오는 거죠. 네, 시작 번지가 뭐라 그랬어요? 200이라 그랬죠. 그래서 200 더하기 7 해가지고 207번지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계산식을 봅니다. 왜냐면 여러분 교재에 이제 이렇게 적어져 있죠. 그래서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실제로 다른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이제 이런 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의 숫자를 굉장히 크게 잡은 거예요. 사람이 그릴 수 없게. 네.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배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배열하면 여러분이 뭘 생각해요? 삽입 삭제가 힘들다라는 건 이제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이제 삽입과 삭제가 힘들다라는 거고 연속된 공간이다. 기억 장소 이용 효율이 좋다. 거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얘는 이제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이 공식을 알고 특정한 주소를 찾아내는 것. 이건 이제 조금 더 중국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을 해 주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죠. 배열이, 삽입 삭제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삽입 삭제를 좀 쉬운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해 낸게 바로 이제 연결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연결 리스트는 뭐냐면, 이제 연결 해가는 거예요. 연속된 공간이 없어도 돼요. 자, 그냥 링크 값, 이게 포인터가 들어오거든요. 포인터를 변화시킴으로써 삽입과 삭제를 편리하게 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배열의 단점을 극복한 거예요. 연속적으로 기억 공간이 없어도 돼요. 기억 공간이 띄엄띄엄띄엄 있어도 돼요. 연결하면 돼요. 가르쳐 주면 돼요. 이렇게. 포인터를 이용을 한다. 주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서로 연결시켜주는 작업이에요. 자, 이렇게 보세요. 20번지에 해가 저장이 돼 있고요. 40을 가리키고 있어요. 링크는 다음 주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음 데이터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40번지에 0이 있어요. 얘는 아무도 안 가리키고 있어요. 70번지에 문이 있어요. 얘는 20번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격장치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장되어 있으면 우리가 좀 알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그려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자, 20번지에 누가 있다고요? 네, 20번지에 해가 있어요. 자, 여기서 또 할게요. 네. 70번지에 누가 있냐면 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20번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20번지 찾아가 본 거, 20번지. 20번지에 누가 있어요? 네, 해가 있어요. 해. 그리고 얘가 40번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40번째 누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얘는 아무것도 안 가리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내가 다음 사람을 누굴 가리키냐라는 거죠. 이걸 보면 70번째 문이 있어서 20번째 가래요. 20번째 누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거. 20번째 가는 거죠. 해를 찾았어요. 40번째 가래요. 40번째 갔더니 문이 있어요.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연결 리스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결 리스트 하면 여러분 뭘 생각해요? 네, 포인터. 포인터. 다음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포인터가 있는 게 연결 리스트다라는 겁니다. 네, 삽입 삭제가 쉽다. 자, 어느 정도로 쉬울까? 그걸 우리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냐면, 여기에 A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CC가 있고요. 그 다음에 DD가 있어요. 맞죠? 네, DD예요. 자, 얘가 40을 가리키고 있고요. CC가 50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DD는 지금 널로 되어 있을게요. 그러면 이제 얘가 40번째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얘가 50번째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중간에 B가 저 좀 삽입할게요 라고 이제 요구를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배열에서는 뒤에 있는 사람 다 잃어서 해가지고 다 이동을 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 얘가 40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B배가 지금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20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얘만 뭘로 바꿔주면 돼요? 20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A가 바로 여기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럼 B가 여기가 누굴 가리키게 해주면 돼요? 40을 가리키게 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바로 데이터가 삽입시킬 수가 있는 거죠. 되었나요? 삽입이 쉽죠. 여기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 다음 여기는 값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네, 이게 연결 리스트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다가 이제 삭제. 삭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얘가 20을 가리켜요. 자, 여기에 BB가 있고 40을 가리키죠. 네, CC가 있고 얘가 50을 가리켜요. 자, 여기가 DD가 있고 이제 널이에요. DD입니다. DD. 네. 자, 그러면 자, B가 저 좀 삭제할게요 그랬어요. 자, 그럼 얘가 20번째 있다는 소리고 얘가 40번째 있다는 소리고 얘가 50번째 있다는 소리겠죠. 자, 지금부터 B를 삭제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A가 누구를 가리키게 하면 돼요? 얘를 가리키게 해주면 되죠. 여기 있는 20을 지우고 뭘로 바꿔주면 돼요? 40으로 해주면 돼요. 그럼 B는 어때요? BB는 어때요? 연결선이 끊어져서 없어지게,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누가 이동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여기만 바꿔주면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삭제가 편하죠. 네. 그래서 연결 리스트의 최대 장점 뭐다? 삽입 삭제가 용이하다. 삽입 삭제가 용이하다. 기억을 해주면 되고 희소 행렬을 표현을 할 때 기억 장소 이용 효율이 좋다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희소 행렬이란 게 뭐냐? 실제 데이터보다 0이 더 많은 것을 희소 행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배열이 딱 이렇게 있는데 보통의 배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꽉 채워져 있는 거죠. 2차원 배열이었어요. 그런데 희소 행렬은 어떤 거냐면 데이터인데 나머지가 다 0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0인 개수가 많아요? 데이터 있는 개수가 많아요? 0인 개수가 더 많은 거죠. 이거를 기억 장소 9개를 표현하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연결 리스트로 표현을 하면 이제 데이터가 있는 자료만 이렇게 연결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이 희소 행렬을 표현을 할 때 더 좋은 게 뭐다? 연결 리스트다. 이게 이제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네, 희소 행렬 뭐다? 연결 리스트로 표현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속도는 느려요. 왜냐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 100번째 갔더니 그 다음에 200번째로 가 200번째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1000번째로 가 1000번째 가는 거예요. 데이터 3개 읽을 때 배열은 어때요? 한 군데 가가지고 짜르르 읽어오는 거죠. 근데 얘는 자 10번째 가 자 1000번째 가 다시 100번째 가 이동 거리가 많죠. 그러니까 많이 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겠죠. 속도는 느리다라는 겁니다. 단지 연결 리스트는 무엇이다? 삽입 삭제가 쉽다. 그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네. 포인터를 추가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해요.
자, 보세요. 주기억장치란 말이에요.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123 데이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ABC라는 데이터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결 리스트 방식으로 네, 자료 구조를 구현을 하려면 어때요? 123이 있고 다음은 어디를 가리키지? 이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크기는 똑같아요. 얘가 뭐 16비트다. 그러면 똑같이 16비트예요. 그러니까 16비트면 숫자를 얼마까지 표시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만큼을 포인터로 써야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포인터를 위한 이 공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중간 노드의 연결이 만약에 끊어졌어요. 그럼 다음 노드를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이유로 얘가 딱 싹둑 끊어졌네요. 싹둑. 예, 싹둑 끊어졌어요. 그러면 얘가 잘못해서 얘가 끊어졌다 그거죠. 그럼 C가 50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게 분실이 됐다 그죠. 그럼 얘는 어때요? 낙오자가 되는 거죠. 얘 스스로 삭제를 당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앞에서 연결끈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얘는 낙오자가 돼버리군요. 중간에 노드 연결이 끊어지면 다음 노드를 찾기가 힘들군요. 이런 이제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를 해야 될까? 중간 노드가 끊어져도 낙오자를 찾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걸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리스트 중에서 연결 리스트를 또 이렇게 변화를 시켰어요. 자, 뭐냐?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원형 연결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연결 리스트가 이렇게 다음 노드를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데 이 끝에 것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리키자. 이거 보니까 어때요? 원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형 연결 리스트다. 그죠? 마지막 노드가 처음 노드에 포인터를 가리키게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하든지 간에 데이터를 다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방식이 되죠. 자, 이중 연결 리스트입니다. 이중이다라는 것은 자, 이렇게 있는데요. 얘가 다음 노드를 가리키잖아요. 다음에 근데 이 노드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바로 전에 걸 만드는 거예요. 전에 걸 이렇게 위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중 연결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탐색이 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전 노드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양방향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제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포인터 공간이 어때요? 두 개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기억 장소에서 만약에 A, B, C를 저장을 한다. 이전, 다음 이렇게 공간이 기억 장소 주소 공간이 두 군데나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생각했는 게 이제 또 이중 이거 두 개 합하면 뭐예요? 이중 원형 연결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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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지고 얘는 얘를 가리키고 얘는 얘를 가리키고 얘는 이렇게 가리키고 이렇게 가리키고 얘는 맨 앞에 걸 가리키고 얘는 또 맨 뒤에 걸 가리키고 이게 이중 원형 연결 리스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되었나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만 이제 보면 되고요.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선형 리스트에 대해서, 선형 리스트죠? 리스트죠? 네, 리스트에 대해서 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